런닝맨 멤버스 위크입니다. 7. 여름에 많이 힘들어요. 낮에도 외롭지만 밤에는 특히 더 외롭다 보니 혼자 사는 저를 위한 약간 여행 코스 같은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밤 여행. 이번에도 벌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의심하고 첫 번째로 지목당한 사람은 저였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약간 그거에 대한 반전이라든지 멤버들이 나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뭔가 좀 장치를 조금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무조건 제작진과의 대결입니다. 알겠습니다. 런닝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저를 위한 밤 여행 코스 한 가지씩을 생각하셔서 오프닝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노 메이크업, 노 헤어, 노 매니저, 노 스타일리스트. 런닝맨 여러분 12시에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제 멤버 스위크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분이야말로 반드시 기필코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에 지금 마이크 차겠습니다. 아, 12시에 뭐 이렇게 생을 입고 와. 아, 추울까봐. 아, 누가 지금 녹화하는데 녹화기를 누가 느슨하게 입은 거지? 어? 아, 누가 느슨하게 입은 거지? 그래서 갑자기 왜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촬영 끝나자마자 왔어, 지금. 진짜 촬영 끝나자마자 왔어, 정말. 아, 야구는 뭐 하는 거야, 얘는. 파 들어온다. 아이, 하, 정말 거지가 치고 온다, 진짜. 아, 뭐야, 파란 바지는. 아, 너 지금 조기 축구 가니? 아침에 축구 있어? 아, 정말. 아, 이해가 아니라. 야, 그냥 얘기하지 마. 사실 마이크 채워주세요. 아, 진짜 난리 나겠다 이렇게 야, 가면. 야, 네가 제일 촌스러워 사실. 솔직히. 어, 지우다. 지우야, 괜찮니? 아유 뭐. 아, 왜 야구는 난리야. 야, 왔다 왔다 왔다. 오 형 왔다. 아, 나 오늘 촬영 온 줄 알고 운동했는데 다리 운동. 정말 걷지 못해 잘. 야, 운동을 왜 걷지 못할 걸 왜 운동을 하냐? 야, 왜? 아니 얼마나 또 허벅지를 했길래. 아, 틀렸네. 받쳐봐라 이거. 저 뭐야? 와,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백이 씨는 아, 뭐 하는 거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너는 왜 니 옷 안 입었어? 아니, 너는 왜 니 옷 안 입고? 너는 왜 니 옷 뭐야? 차다 대놓으시죠? 네. 야, 메이크업 안 하셨죠? 메이크업 했네, 혼자? 아, 저는 했죠, 저는. 왜 했어? 머리하고? 나 안 했어, 메이크업. 야, 근데 아, 나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12시에 부르면 어쩌자는 거야? 형. 야, 아, 졸려. 야, 진짜 너는 날씨도 안 맞춰준다. 비는 오지 마. 날씨가 오늘 왜 비가 오냐, 이렇게. 네 위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재미만 없어봐. 재미만 없어봐. 아, 그 제가 아니 뭐 12시까지 오는 거 좋은데 하여튼 재미만 없어 봐 너는. 야, 자 그...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광수 씨 위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니 뭐 칠하니까 치는데. 자 한 명씩 본인이 준비한 밤 투어 코스를 소개해 주시면 아. 이광수 씨의 취향대로 4개의 코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죠. 아. 코스를 모두 완수한 뒤에 아침 6시까지 SBS로 돌아오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요?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으니 아, 뭘 어마어마해요.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살려줘! 국내 최대 높이 어, 야! 아, 돌아버리겠다. 아.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늘 그렇듯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으니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광수 씨를 위한
야밤 투어를 할 텐데요. 야밤 투어. 이게 다예요? 뭐 약간 멤버들이 나를 의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장치를 부탁 그건 없나요? 당연히 저희가 또 히든 룰을 준비했습니다. 히든 룰이요? 그리고 코스가 채택된 멤버에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니 오늘의 주인공 이광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 좋아, 아, 광수 마음에 들어야 되는구나. 아, 진작 좀 그렇게 정신을 차리시지. 네? 첫 번째 코스를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채택을 하면 정말 큰 가산점이 있다고 해요. 아, 근데 광수가 좋아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왕대고 싶어. 어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유 오랜만이네. 저의 멤버들 때문에 이게 다 진짜 가산점 있고 다 이렇게 뭐 아, 있습니다. 광수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더니. 전 진짜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광수 집이었어요. 아, 너는 내가 볼 땐 꼴찌다 그러네. 몰랐죠. 얘는 좀 집이 싫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집을 생각해 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나도 광수 집 생각했는데. 광수야. 와! 야, 집들이다 집들인데. 아! 무슨 와와 이렇게 나. 광수야 미안하다. 아 왜? 아 다들 내가 생각하다 붙여야 돼. 야. 다들 왜 우리 집을 왜? 야, 지옥을... 집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정해. 아, 우리 집을 이제 그만 오세요. 역시 이게 이제 광수의 마음을 잘 모르네. 예. 광수의 마음을 잘 몰라. 마이너스 점수 있으니까. 광수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나? 사실 약간 출출하긴 그래. 하니까. 그래. 광수 저기 또... 떡볶이나 이런 거 좀 먹으러 갈까? 광수 저기 떡볶이나 이런 거 좀 먹으러 갈까? 분식류 좋아. 어, 분식류 좋아. 예. 광수가 좋아요. 이거는 무슨 분식이야. 이거 혹하다. 광수야. 내가 생각한 데 있어. 어디 하면 내가 진짜 얼마 전에 거기 가서 너무 재밌는 거야. 수산시장, 이 형 수산시장. 너 내가 이 형 나한테 내가 얘기할 거 아니야. 수산시장. 수산시장 가서 어. 1층에서 회 좋다. 보면서 와, 회. 생선 딱 골라가지고 수산시장. 2층 가서 회 합쳐가지고 먹으면 광수가 내가 딱 광수가 어? 알잖아요. 기가 막혀요. 거기 광수를 너무 모른다. 왜? 얘 회 좋아해. 지금 새벽에는 광수는 회는 광수야. 아니야. 광수야. 광수야. 얼마나 좋은데? 회 얼마나 좋아하는데? 일단 분식집 나왔고 회집 나왔습니다. 고깃집 가자. 고깃집 가자. 형 소고기로 모실게요. 자궁이? 소고기요? 뭐야 자궁이로. 차돌적인 인정찍에 내가 밥 말아서 줄게요. 일단 고깃집! 지금 좋잖아. 3개 나왔습니다. 아니, 요즘에 있고. 거기가 되게 핫하대요. 루프탑이 엄청 핫하다고. 거기가 지비가 엄청 잘 보여. 아, 이런 거 가지 마. 야, 이런 거 가지 마. 야, 지비 수박. 야, 지비 수박 치는 거예요. 지비 가게 놔둬.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면 안 돼. 못 가. 지비가 못 가. 야, 안 돼. 광수야, 수산시장 가자. 야, 우리한테 맞게 닦아서 맛있는 거나 먹자. 그냥. 아니, 동수산시장 동대문. 쇼핑 진짜 기가 막힌다. 대방어 딱 뜨는 거 있지. 대방어를 회를 딱 아주머니가 30년 떠오신 그 아주머니가 회를 뜨고 있는 거야. 형 대게도 어떨까 대게? 대게. 아우. 대게가 있어. 거기다가 다 있지 다 있지. 그럼 거기다 너 그거 알지? 대게 찔려면 시간 꽤 걸려. 아니야. 아, 대게야 대게를 쪄놓고 우리가 방어를 대게를 15분만에 쓴다고 했죠. 아니야. 약간 들여가도 먹을 수 있는 게 대게야. 떡볶이는 가자마자 푼다. 자, 광수 씨 선택은. 생선 딱 골라가지고 2층 가서 회 딱 쳐가지고 먹으면 광수 저기 떡볶이나 이런 거 좀 먹으러 갈까? 어 루프탑이 엄청 핫하다고 고깃집 가자 노량진 시장! 노량진 시장! 아, 정말 좋아 그렇지 괜찮다 오케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아니 여기 첫 번째 코스 아 이게 시작이니까 그럼 예. 일단 먹고 세 장소가 더 남았어요 대장소 그렇지.
6시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그래? 형 동선을 좀 짧게 잡자 그러면. 그럼 이거는 서비스라도. 일단 석진이 형이 선회를 하신 거죠. 내가 섭외할 거야. 내가 섭외. 너도 가만히만 있으면 돼. 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배가 싫으면은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 그치? 여러분 정말 진정한 참선의 세계로 제가 안내할게요.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쪄놓으면은. 아 맛있어요. 미국은 월드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자, 제가 안내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예. 이광수님, 광수님 이쪽으로 예. 와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네, 반갑습니다. 와, 형, 참소라 찜 무조건. 참소라 찜하고 어휴. 오늘 제가 이 구역을 맡아가지고요. 혹시 그 참소라 찜 되나요? 아, 맛있죠, 지금. 그거랑 대게 찜 되나요, 대게? 대게 찜하고. 우와. 가리비 진짜 맛있겠다. 가리비 찜도 진짜 맛있어. 아니. 오늘 저기 주인공이시니까 네. 주인공이 선택하세요. 오케이, 그럼 시간이 좀 조금 확인하는데 대게까지! 세개 아, 근데 기분은 좋다, 그지?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 근데 진짜 시간 좀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 계산을 맞아요. 빨리 먹고 가야 돼. 함부로 가야 돼. 시간 맞아. 이따가 중간에도 네. 뭐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려면 오락실 이런 데 갑시다. 간단하게. 그럼 금방 후다닥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저기 홍대예요. 탁구장 갑시다, 탁구장. 저기요. 선생님. 탁구장 어때요? 탁구 재밌겠다. 아, 원하는 씨. 아, 미안, 약좀 치지 마요. 잔소리니까 안 돼요? 아니,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왼팔인데, 제가 오른팔인데. 아, 진짜. 강수 씨.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 뭐예요? 와, 이 손. 이거 뭐가. 하나는 좀 안 주십니까? 한 접시. 아, 한 접시 먹자. 아, 먹어요? 먹으면 되죠. 먹으면 돼요? 초장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 그래요? 아, 초장이 없는데? 여기 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죠? 이거 잘 드세요. 아, 맛있다. 아, 예. 아, 좀 살짝 불어서. 맛있네. 아, 맛있다. 맛있죠? 당수님. 누구 때문에 먹는 겁니까? 이거 드시고, 또 먹는 거 드시고. 네. 또 먹는 거 드시고. 사실은 저 때문이죠, 사실은. 아, 근데 누가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코스를 짜서, 이런 게임을 짜서. 그죠? 아, 근데 소라, 저희 하나 더 주세요. 자, 첫 번째 미션 실패입니다. 네? 뭐예요? 첫 번째 미션 실패입니다. 네? 뭐예요? 첫 번째 미션 실패입니다. 네? 뭐예요? 두 번째 미션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야! 두 번째 미션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야! 장수마저 주는 건가? 아니야, 동시에 먹는 거 아니야. 장수마저 주는 건가? 아니야, 동시에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똥을 먹는 건가? 그래, 이게 넣어주고. 형은. 아니, 이거 똥을 먹나 보네. 아니. 뭐 먹을 줄 알고 자기 뒤져. 야, 이 안에 먹는 거 봐! 신경 본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라고? 진짜 그거였어? 응, 내 총알 먹는 거야. 형 뭐야? 다 먹었어요. 이렇게? 다 먹었다! 자, 세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션 성공 못 하시면 두 번 장소 이동하셔도 돼요. 야, 이게 뭐냐, 이거 탈출 게임이네. 빨리 미션 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미션이 뭐냔 얘기야. 어, 핸드가 오나요? 어? 샵! 이광수. 이광수가 매겨주는 거 아니야? 광수보다 빨리 삼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광수님 먼저 따서 드세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야? 이광수가 우리 다 주는 거 아니야? 광수 혼자 다 먹어. 이광수가 우리 다 주는 거 일단 손을. 일단 광수야. 예. 아니 근데 이거를 짠 사람이 왜 몰라? 야 너 아니 저는 이거까지 안 짰어요. 저 이거까지 안 짰어요. 왜 끌려다니? 진짜 왜 끌려다니니? 너 이거 복수냐? 너 이거 복수냐? 아니야. 너는 우리가 미션을 못 끝내게 만드는 게 너야? 왜냐면 복수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전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안 했습니다. 종국이 슬슬 열받고 있잖아. 이번에 안 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 납득이 가게 해줘봐, 납득이 가게. 아니, 오늘 제가 멤버스 위크인데 싸게 먹고 쫓겨나고 싶어요. 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니 만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와, 되게 왔다, 되게. 원래 광수가 우리 다 줬잖아. 원래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지. 감사? 니 광수야, 다리 하나씩 나눠줘 봐. 그래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야. 그렇네. 일단 하나씩.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씩. 감사합니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다리를. 아, 고맙습니다. 딱 보니까 그거 진짜 그거 맞네. 목감 벌칙이고. 이광수가 넣어주는 거 아니야? 아, 성공 아닌가요? 미션 성공이야, 성공이야. 다 드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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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셨나요? 네. 네. 이거 봐, 나오잖아. 미션 성공이야. 성공. 다음 힌트입니다. 호흡팩! 아니었나 아니야? 호흡팩! 아니었나 아니야? 이거 봐, 아니라니까요. 나만 먹는 거 아니야? 나만 먹는 거? 결정적 힌트가 들어요. 또 오네요. 거 봐, 이거 있어. 양보! 광수한테 양보하는 거야. 광수가 우리한테 양보하는 거야. 아, 내가? 아, 넌 먹지 말아야 돼. 넌 먹지 말아야 돼. 안 먹고 우리가 주는 거야. 광수 안 먹는 거야. 그래. 이게 정답은 가만 안 놓으시고. 이게 정답은 가만 안 놓으시고. 넌 먹지 말아야 돼. 빨리 말하세요. 넌 안 먹는 거야. 푸짐하게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다시 신고 하시죠. 오늘 그래. 미션이 다 이거네. 이거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광수가 워낙에 양보로 또 유명하고. 아, 대단하지. 양보의 알콜, 배려의 알콜. 대단하죠. 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먹고 싶은 스타일로 다 시켰는데. 다 드시잖아요. 맞네, 광수야. 너가 원하는 스타일로 시켜서 그걸 비중을 나눠. 아, 나눠. 그게 진정한 양보지. 진짜 날천이네, 날천이야. 정말. 날천이 뭐야? 날경천이야. 엄마네, 엄마. 아니,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날천, 엄마, 날천. 엄마. 고기 먹고 싶은데 자식들 챙긴다고. 자, 다 드셨어요? 다 드신 건가요? 이거 이따 밥 나오면 먹겠습니다. 네, 다 먹었습니다. 네, 다 먹었습니다. 다 드신 거죠? 지금 굉장히 미션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봐! 아니, 뭐는 까먹는다. 이거 이따 밥 나오면 먹겠습니다. 네, 다 먹었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를 광수. 마지막 하나를 광수한테 주는 거네. 아, 됐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다 먹고 마무리만 주면 됩니다. 라면 한마디로 남은 거 그래요. 주란 얘기예요. 어서 게살 볶음밥. 아이고. 아, 이게 또 맛있겠다. 아. 이걸 저기 앉아. 자, 앉아. 주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광수가 마지막. 아유. 아. 이건 참 좋아합니다. 맛있네. 아유. 아. 이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수 남겨야 돼. 남겨요. 남기신 거죠, 이제. 이제 마무리죠. 네가 먹어라. 남은 거 네가 먹어라, 광수야. 멘트도 해줘야 돼. 싹싹 긁으세요. 아유, 마무리 잘한다. 아, 형. 맛있네. 그렇지. 딱 먹어봐. 입에 털어 넣어봐.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으니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성공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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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코스 우리 지석진 씨 코스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되면은 혜택이 있다고. 오, 혼자만 보세요.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혜택인데 꼭 간직하고 계세요. 버리시면 버리세요. 버린 걸 우리가 되죠. 버릴 수는 없죠. 석진 씨 뭐예요? 아, 얘기해 줄 수 없죠. 어떻게 얘기해 줘요?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 얘기해 줄 수 없다니까. 뭐부터 하는 거야? 넌 나 훅으로 보여. 넌 나 훅으로 보여. 아, 죄송해요. 아, 안 계세요. 도착하지 마세요. 아, 긴장하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진짜. 너 지금. 어, 열받아. 어, 열받아. 아, 말해줘서. 야, 오늘 쟤 내가 한 마리. 우리요, 저기 일단 먹었으니까 좀 목 좀 풀러 갑시다. 저는 야구자. 오. 야구자, 우리 그전에도 얘기했었죠. 야구자. 야구자. 스크린 야구, 스크린 야구. 사격자, 홍대 사격자. 오락실. 왜냐면 딱 하고 나가지고 또 허기졌을 때 다시 먹으려고. 광수 씨. 사격자, 사격자. 홍대 사격자. 진짜 재밌어. 홍대 사실 광수가 고르겠어요. 광수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광수 씨. 내가 좋아하는 걸. 와그렸잖아. 사격 진짜 재밌어요.